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금남로 전립빌딩에서 당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전립빌딩 9층 다목적 홀에서 정세균과 이광재가 함께하는 광주 시민과 당원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켜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저 정세균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남과 호남과 아이들과 20대와 연세대신 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데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 선언 후에 지난달 29일 첫 공동 행보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바 있습니다.